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초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5월이 살짝 가긴 했지만 그래도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에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에 위한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요. 다들 이제 가정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조금 지금 나온 카니발은 아니에요. 예전에 나왔던 그랜드 카니발이고, 이 차량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그랜드 카니발 GX 그랜드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외관부터 살펴드릴게요. 일단 은색 색상이에요. 은색 색상에서 정말 무난한 색상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 보시면 호랑이코 그릴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광택도 낸 상태여가지고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헤드램프까지 정말 투명도도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나온 거랑 좀 비교했을 때 좀 앞면부가 노즈가 상당히 긴 느낌이에요. 예. 그다음에 타이어 보면은 타이어는 지금 전체적으로 50% 60% 정도 남아 있고, 휠 상태도 그냥 살짝 기스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휠 상태 정말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보시면은 옆에도 보시면 문짝도 깔끔하고 정말 뭐 문콕 기스 하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 뭐 자동 도어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토 도어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문을 열었을 때 이렇게 사이드로 열리는 도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루프레일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확실히 벤이라 그런지 정말 큰 차체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디타이어는 앞 타이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휠 상태도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합니다. 그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11인승 차량이에요.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뭐 깔끔한 상태는 유지되고 있어요. 예, 깔끔하고 전체적으로 리어 램프도 원래 이런가요? 리어 램프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다음에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당연히 11인승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1인승 요 4열을 안 쓰신다면은 접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센서까지 전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부로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문콕 살짝 있긴 하네요. 문콕 살짝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던 그랜드 카니발 2010년식 모델 중에서 정말 상태 양호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들어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아직까지 정숙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소음 조금 들리죠.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근데 진동도 거의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생활의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 정말 연식 대비해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고요. 거의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시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뭐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핸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운전만 운전대만 딱 이렇게 달려 있고, 근데 운전대 잡아보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깨끗해요. 생활의 흔적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계기판은 3구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 지금 밝기를 좀 높여볼게요. 높여보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13만 1000km 달린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여기로 넘어올게요. 일단 ECM 하이패스 룸미러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데 아무래도 ECM 룸미러 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박스는 지금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뭐 키, 오토, 뭐 락 버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키홀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토 클로즈, 오토 락도 되는 스마트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중간 센터페시아 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일단 상담으로 지금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되어 있죠. 아이나비로 지금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내려오시면은 이제 CD 플레이어랑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 공조 장치는
프로톤 아니에요. 프로톤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프론트랑 리어 이런 식으로 예, 투존으로 지금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한번 에어컨 틀어봐 볼게요. 아우 바람도 잘 나오고 시원합니다. 예, 시원하고 그 다음에 일로 내려오시면은 네, 열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수납 공간 조그맣게 마련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시는 카니발이랑 조금 비교했을 때 좀 더 지금 카니발은 승용차 같은 예 그런 이 센터페시아 느낌을 갖고 있으면, 이때 그랜드 카니발만 해도 뭔가 좀 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합이 잘 되어 있는데요. 뭐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3열 아 여긴 없네요. 예, 요거를 이렇게 내려서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또 그랜드 카니발 하면 뒷자리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뒷자리 2열, 3열, 4열까지 앉아볼까요? 네,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 2열 앉아봤는데요. 일단 2열 상태는 뭐 딱 앉았을 때 느낌이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열보다도 더 편한 시트 포지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등받이랑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 3열에 누가 앉는다 하면은 2열을 좀 더 당겨가지고 예,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예, 등받이도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예, 아까 전에 말씀했던 리어 공조장치도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세기까지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까지도 이런 식으로 왜 안 들어오죠? 네, 아무튼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창문도 열 수 있는 창문 버튼까지도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은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제 3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로 앉았는데요. 일단 2열 제가 앉을 수 있는 포지션, 그 다음에 무릎 공간 5cm 정도 남도로 제가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3열을 앉았는데 3열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열도 지금 바람도 상당히 잘 나오네요. 예. 바람도 잘 나오고 3열까지도 적당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잘 조율만 한다면은 예, 잘 앉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4열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3열에서 제가 요거는 무릎이 닿게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일단 3열까지는 포지션이 점점씩 좀 낮아지고 좀 불편해지긴 합니다. 4열 한번 앉아볼게요. 힘드네요. 힘들어요. 예. 이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열은 좀 오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11인승이지만 힘들 것 같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2열, 3열, 4열 실내 공간까지 다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그랜드 카니발 전체적으로 외관부터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고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본넷 한번 열었는데요. 엔진 소리 바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룸을 여니까 조금 소음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 연식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소음은 느껴지지만 실내에서는 상당히 조용했어요. 이렇게 막 시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방음 처리는 상당히 잘된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족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밴의 느낌을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잘 방음 처리는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오늘 이 앞에 있는 그랜드 카니발 차량 전체를 살펴드렸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010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3만 1000km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그랜드 카니발 GX 그랜드 패키지 차량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2010년식 그랜드 카니발 모델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정말 제일 양호하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외관 상태, 그 다음에 실내 상태까지, 시트 상태까지 전체적으로 생활 흔적이 많이 안 보이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11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11인승, 예, 승합차에 대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차량인데요. 근데 조금 4열은 앉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저도 힘드네요. 예, 일단 이래도 공간면으로 정말 확보가 잘 돼 있는 효율성 있는 차량인데요. 만약에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